안녕하세요. 소확행 다육입니다. 제가 저번에 요 다육이 선반 정리대 1, 2층 아이들 보여드리고 3, 4층 아이들 곧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, 이제 오늘 제가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.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쯤부터 이 아이들 2시간에 걸쳐서 방 안에 여기 다육이 방에 모든 아이들에게 제가 저번에 샀던 큰 뿜무게로 물을 다 줬습니다. 예, 물을 다 줬는데 요 아이 두 개, 화이트 그린이 두 개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. 저번에 점원 간수 해주고 또 상면으로 저는 화이트 그린이는 물을 주는 게 좋지 않다고, 될 수 있으면 점원 간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아직은 조금 이런 것 같아서 요 두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들에게 물을 두 바퀴, 세 바퀴 이렇게 다 줬습니다. 그리고 또 점형 간수 해준 아이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3, 4층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예. 여기 이제 3층에 요 화분 보이시죠? 예, 한 달을 담은 화분이라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었는데요. 요 아이는 담비라는 아이입니다. 예. 예, 정말 담비 단아한 모습입니다. 예.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. 예. 요 아이는 제가 오일장에서 2,000원에 데려온 크러션 라이온이라는 다육인데요. 요 아이가 제가 뺑 둘러가면 한 바퀴 입장을 다 뗐습니다. 제가 입고 자려고 뗀 건 아니고요. 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나? 예.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옆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고 저 밑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구들 올라오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, 예, 이렇게 입장을 한 바퀴 다 뗐습니다. 예. 다음엔 레티지아죠. 요 정도 색감, 실내에 들인 지 제가 10월 20일부터 들였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. 예, 근데도 지금 이 시간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이렇게 빛이 그나마 이렇게 간접 햇빛이라도 되니까 요 정도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자구인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. 나와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. 예, 그 다음에 이게 원종 모닝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. 저는 그릴 종류 아이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한 걸 제가 조금 취향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다육이 드리면서 서비스로 온 아이인데 요는 지나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심어줬습니다. 예, 이쁘죠? 예, 그 다음에는 이제 상견딸 화분에는 핑클루비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핑클루비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키가 훌쩍 자란 게 보이실 겁니다. 예, 의외로 겨울에 다육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일본 성령, 제가 선물 받은 아이죠. 너무 예쁩니다. 제가 분갈이 하고 이러면서 손자국이 조금 나서 분이 지워지긴 했는데 이제부터 손댈 일이 없으니까 한 분을 칠하고 이 코끝에 왠지곤지 찍은 것처럼 아주 핑크빛으로 예쁘죠. 예.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샹그릴라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제가 원래 이런 아이를 사서 그런지 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합니다. 밑에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. 예, 제가 오늘 조명 간수했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. 오일장에서 2,000원에 득템해왔는데요. 이상하게 이 아이가 활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지지대를 좀 세워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조명 간수는 해줬습니다. 이 아이가 잘 자라면 한님을 할 것 같은데 예, 예. 주인의 손길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.
예, 요거는 아재 적심했던 아이들이고요. 예, 요거는 오리온 제가 이벤트하고 남았던 아이들 이렇게 심어준 거고, 요거는 예, 환엽숭늉입니다. 이 아이는 사올 때부터 이렇게 조금 무자라 있는 아이를 사왔는데요. 저 안쪽에 보시면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? 예. 그래도 저렇게 자구를 내주고 있고,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겨울에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. 예. 그다음에 요 아이는 스윗캔디인데요. 요 아이도 조금 묵은 아이를 샀습니다. 그래서 떨어진 잎은 저기 언제도 없고요. 예, 자구도 나오고 있고. 요 아이, 저는 요 아이가 기특해 죽겠습니다. 제가 1,000원짜리 사와가지고 위에 또 잘라가, 면도사가 우짜라매 여왕이라고 그러는데, 저희 집에서는 흙배합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전혀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전체 샷입니다. 예, 릴리패드. 아, 요 아이도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까다롭던데, 지금 보시면 안에 속잎장이 저렇게 연한 연두빛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예. 그 다음에 예, 돼지라울. 제가 안에 들였다 밖에 냈다 하다가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제가 또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제자리에 도로 갖다 두었습니다. 여기서 견딜 만큼 견디고, 근데도 분지도 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. 요 물 줘갖고 물방울이 맺혀있네요. 영상 찍고 브로우로 조금 털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건 제가 1,000원짜리 라울 사서 키우던 라울이고요. 예, 요렇게 해서 이제 3층의 아이들 다 보여드렸고, 마지막, 아이고 허리야. 옥상의 아이들입니다. 예. 여기 드라노비아 너무 이쁘죠. 제가 이 아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잠에서 그렇게 안 깨더니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활짝 자구들도 숭풍숭풍 나오면서, 예, 제가 아주 작은 아이 샀거든요. 예,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요 입장 사이로도 자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예, 예. 그라노비아, 그 다음에 이 아이 이름이 갑자기 아도데스. 아, 이럴 때 조금 당황스럽네요. 늘 조금 전에 물 줄 때도 저는 물 주고 이럴 때 꼭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거든요. 자, 이번에는 내 차례, 아도데스 물 먹어 이러면서 주는데, 이 카메라를 탁 갖다 대는 순간 또 깜빡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예, 이 아이는 아도데스입니다. 예, 비안트. 요것도 제가 올장에서 아주 조그만한 아이. 요 화분 보시면, 예, 요 이에르메스님, 요 콩분을 제가 5개 받았는데요. 드렸는데, 아휴, 하나를 빼먹었습니다. 그래서 방 안에 하나 있고, 여기 3개 있고, 여기 답니다. 예. 그리고 요거 미니마, 제가 이제 자구 하나 따로 심어준 아이고요. 아직 자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얘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직 자구 생산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. 요 아이는 월동자 선인장이죠. 예. 그리고 에쿠스라는 아이입니다. 아,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땅바닥에 다 붙어서 옹기종기 이렇게 예쁘더니만 자라면서 얘가 얼굴이 조금 이렇게, 이게 성장통인가 어쩐가 조금 못 나졌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저희 집 자라고사. 제가 이제 오늘 물 주면서 제가 봤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예,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트 화분인데요. 그래서 제가 자라우사 군생을 드리고 싶은데도 요 아이
천덕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요 아이로 만족하고 지금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잔나에 제가 저번에 꽃대를 물었습니다 했는데 햇빛 따라 전부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꽃대가 올라왔는데 활짝 피지는 않네요 아직은. 예, 제 그림자에 좀 가립니다. 예,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매직 쨍골드 예, 좋아해 제가 드렸는데 예, 뭐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골드몬이라는 아이인데요. 얘도 은근히 이뻐요. 예, 아주 얼굴이 크죠. 네, 예, 자구를 조금 순풍순풍 내주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. 예, 요 아이는 제가 사고 조금 후회했던 아이입니다. 올덴시스인데요.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진으로 볼 때 하도 이뻐서 샀는데 보시면 여기 라인을 타는 아이죠. 입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라인을 타는 아이인데 하엽도 많이 지고 예쁘게 자라지가 않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칠복수 드릴 때 같이 드렸던 캔디케인이요. 예, 요 아이 때문에 물을 주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주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며칠 도자기 공방 가고 뭐 농장 가고 이러느라고 며칠 조금 못 살폈더니 아이들 금방 압니다. 엄마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애들이 금방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엽증 조금 떼주고 이렇게 물을 이 아이 물 주면서 옆에 아이들도 조금 무리고 본 것 같아서 좋고요. 요거 러운데요. 저번에 얼굴이 조금 수상합니다 하고 저는 철화로 갈까 싶어서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저는 철화는 별로 내키지 않거든요. 근데 철화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분질을 한 것 같습니다. 얼굴 하나가 이제 두 개가 됐죠. 예.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로 받았던 원숭 벽화연 예, 화분채로 제가 선물을 받았죠. 요 아이도 뭐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입장을 보면 쪼글쪼글쪼글합니다.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. 저기 봄이 쪼글쪼글한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을 줬습니다. 그 다음에 고스티 저쪽에 있는 고스티 하나를 따로 빼가지고 봉분에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. 네, 요 아이 그린로즈라는 아이죠. 요 아이 참 예쁩니다. 예, 제 구독자님이 그린로즈 너무 예쁘다고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하나 구입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, 기회가 되면 요런 아이가 나오면 제가 하나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희 집 이쁜이 아메치스입니다. 예, 늘 제가 예쁘라 하죠. 그 다음에 애터테 배운 3,000원짜리 브리티 수영 멋지죠? 예, 한 몸 아니고 두 몸입니다. 예, 그래도 3,000원이면 제가 득템한 것 같아요. 제가 브리티를 키우고 있지만 이 정도 키울 때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집 얼려심 요 아이 참 예쁩니다. 꽃을 보고 제가 꽃대를 잘라주었더니 자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저희 집 얼려심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거든요. 좀 이렇게 엉성하다 할까 조금 그랬었는데 자구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고 예 수영도 이렇게 늘어지는 제가 늘어지는 거 못 보는데 요 아이는 원래부터 늘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 3, 4층 아이들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예, 아 여기 구슬민 제가 꽃대를 물었습니다 했는데 꽃이 아직 만개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요렇게 피네요. 예, 만개하면 제가 또 여기 이 다육이들이 꽃대를 물었습니다 하고 보면 굉장히 시간을 길게 가더라고요. 요 선수타도 꽃대를 물었습니다 했는데 별반 이렇게 활짝 만개하지는 않았습니다. 예.
그래서 저희 집 오늘 이제 물 싹 주고 요 햇빛 따뜻한 시간에 요 시간에 요 다육이 옆방에 와 있으면 굉장히 부분하고 따뜻하고 햇살이 들어가지고 좋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는 제가 호야를 거실에 있던 아이를 요쪽에 갖다 줬더니 훨씬 좋습니다. 거실에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햇빛이 덜 들거든요. 그리고 안으로 들였다 냈다 하던 저희 집 원종 복랑금 나갔다 온 새 요 창다육들한테 자리를 뺏겨갖고 그냥 저렇게 두었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자꾸 늘어나는 게 다육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리를 뺏긴 아이들 여기 그냥 두고 있습니다. 좀 포근하고 날이 좋을 때 한 번씩 덜어내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저희 집 어디 갔지? 요 베이비핑크 있죠? 제가 꽃대를 물었습니다 하고 해줬는데 베이비핑크 꽃이 정말 이게 상당히 예쁜데요. 예, 막 다 피지는 않고 이렇게 한두 송이 이렇게 피었는데요. 예쁘죠? 겨울에 이런 다육이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진 동양 다육이들이 겨울에 꽃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저희 집 제가 좋아하는 홍민도 꽃대를 물고 꽃대가 무거워가지고 그 옆에 아이는 제가 적심하는 영상 찍으면서 잘라버렸죠.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제가 꽃을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 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 꽃대가 무거우니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소아킹 다육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. 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테이블 밑에 아이들 콩분이 아이들 또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예, 좋은 날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그 힘드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돈도 안 들고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또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예, 갈수록 사람이 점점 이제 뻔치가 늘어가지고 이런 말도 하게 되네요. 처음에 저희 아이가 구독 좋아요 꼭 하라고 시켜갖고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영상을 네 번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